안녕하십니까. 논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쭈루룩 읽어봤는데, 이제, 어쨌든 쓰는, 글 쓰는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건의문 요소에서 일관되게 쓰도록 도와드리면, 우리 앞에는 상점과 벌점 기준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긴 학생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벌점을 많이 부여하지 않아서, 안 왔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벌점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상점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이게 이 벌점에 대해서 썼으면 여기도 상점에 대해서도 여기 써야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러니까 상점에 대해서 상점을 더 하지. 상점을 적용을 못 시키고 있다고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빠진 게 이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학생 생활부 학생들이 생활부 학생들이 벌점을 주니까 싫어하고 우수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에 대한 고려가 이 아래에 또 나타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학생 생활부에 대해서 다음에. 어쨌든 벌점이 많아도 불이익이 많지 않아 신경을 안 쓰는 학생들한테 공개 재판을 하면 좀 심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노선으로 한계가 되는 확실한 인지된 벌칙은 한두 개는 있어야겠다고 공지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좀쭉 썼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도 썼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전부 다 벌점을 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을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강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강하게 처리하기 전에 전 단계로 학급에서 하든지 이렇게 경고를 주는 실체적으로 경고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세번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진아웃 정도 되게.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때마다 뭐 주어졌을 때 이렇게 3단계로 하면 되어지는데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강하게 하면 반발을 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하는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하면 힘드니까. 자, 해결 방안을 보면, 자, 여기 모든 선생님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학생에게 벌점을 준다. 이상하죠? 모든 선생님이 규칙을 어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께서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해야죠. 어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상점과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에게 주어진 상품이나 벌칙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 상품이나 벌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줘야 이 건의문이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누적 합산해서 실제 학부모 상담이나 열리는 것을 권하는 적이 없으니까 학부모 상담은 해야 되지 않느냐. 자취 법정은 너무 심하니까. 일단 반에서 간단하게 자취법정을 하다가 나중에 하는 유아에 대한 그렇죠? 학부모로 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공개 재판을 하게 되면 참 힘드니까 비공개를 하다가 공개를 할수 있도록 이런 걸 해서 비공개를 늦게 보면 공개는 나는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를 하다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현재 하고 있는 상을 더 많이 주자 이렇게 돼서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 규정을 붙여 놓으신다 밤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읽어보고 체크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것을 아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원문을 주고 규정을 요 안에다가 빈칸 넣기를 넣어서 이렇게 채워넣기 하는 걸로 규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걸 보고서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그 생활을 알려주고 벌점을 상쾌하고 상점도 모으고 이렇게 되네요. 그랬을 때이 벌점의 종류는 단순화시키고 벌점의 종류는 단순화시키고 상점의 종류를 좀 여러 가지 해서 잘하는 걸로 이 벌점의 규정 자체를 상점으로 조금 바꾸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휴지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휴지를 주면 상점 1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상점을 주는 것도 선생님이 해야죠. 이제 학생이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께서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학생의 벌점을 부여하면 이상하잖아요.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에게 이런 뜻이겠죠.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앞에도 이상한데 쓰다가 보니까 오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는 학생한테 일부 선생님만 하지 말고 모든 선생님께서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상점하고 벌점을 지금 벌점은 단순화하고 그게 기억이 쉬우니까 상점은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상점으로 더 유도를 하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벌점을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이 벌점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빈칸 넣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서 규칙들을 인지할 수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채울 때 자신의 상벌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판단을 해보면 평가를 해보면 어쨌든 학생이 이걸 그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하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합리적 공익성으로는 하는데 이제 학생 아까 학생 그 상벌 학생들 학생들하고 선생님인데 지금 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하자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강제 통제가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선정한 학생들이 투표로 선정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상점을 주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그래서 학생 자치위원회에서 상점을 주는 학생이 벌점도 같이 줄수 있고 이렇게 근데 공정성으로 보면 선생님이 하면 공정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실현 가능성에서 이렇게 상점으로 상품의 재원 마련 상품을 했을 때이 돈을 뭘 대고 무엇을 주느냐 또뭘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점과 벌점을 줬을 때 이렇게 뭐 부모님 와라 그랬을 때더 복잡해지고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벌이 아니라 상을 방어하는 쪽으로 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이 별도 한두 개는 명확하게 명확성을 줘서 이렇게 뭐 공개 재판이 아니라 비공개 재판을 몇 번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정도의 비공개 재판을 통해서 전체 학생이 보는 게 아니라 학생 자치위원이나 선생님들 보는 몇명 보는 데서 비공개 재판을 하는 곳에서 세번 정도를 누적이 되면 이제 공개 재판을 한다고. 공개 재판 교육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제점은 인식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문제점은 인식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부담이 없어야 되고 처음에는 부담이 없어야 되고 상품 주는 거면 이런 건 부담 없습니다. 그 기준 하는 것도 이 기준을 쳐서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우기를 하고 이렇게 기준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잘 집중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면서 맨날 제자들 관계인데 칭찬. 선생님들은 칭찬만 하고 학생들, 학생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벌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칭찬하고 벌을 법 비율을 한 8대 2 정도, 칭찬 8번 하고 벌 2번, 벌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칭찬과 벌의 비율도 일정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선도 학생들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학생이 할수 있는가, 학생이 하는 것인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그리고 뭐글 쓰는 그 흐름이나 이런 거는 주르륵 그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주르륵 되어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록으로 완전히 이렇게 실행시키려면 부록으로 현재 상벌 규정을 새로 개정한 상벌 규정을 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 규정 이렇게 개정 규정 이런 개선하는 규정 해갖고 이렇게 쓰고 그쓴 거에 대한 효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효과하고 실행 방법을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정리를 해서 방법을 건의를 해야 건의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될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쵸 맞죠 한 4점 주고 공익성으로도 4점 주는데 공정하게 될 것인가 이게 공정하게 실현 가능성 한 2점 이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공정성만으로 이 아이의 교육 효과가 있을까 그럼 3점 뭐이 정도 20점 만점에 한 4, 7, 7 그래도 6 이게 13점이네요. 13점. 8, 13점입니다. 그러면, 그쵸? 4, 뭐, 20점, 5, 5 하면 5, 35, 5, 1은 5, 65점 정도의 갓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아쉬운 거는 뭐라고요?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고친 거는 뭐 이렇게 모든 선생님께서 규칙을 어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한다.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너무 벌에 집중했다. 이게 칭찬에서 집중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학생들 중심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연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 과거의 그 기준과 현재의 기준을 비교해서 쓰면서 그 효과랑 실행 방법까지, 이 효과랑 실행 방법까지, 실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상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이 상벌을 줄 때, 상벌을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주고, 이 벌이 아니라 상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즐겁고 화이팅 되는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벌칙도 요즘 화장 같은 걸좀 하잖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조금 더 주고, 벌칙으로 안 만들고, 진짜 벌칙. 선생님이 대들 닫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리고 지각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정이 그러니까 무단으로 지각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최소화해서 벌칙을 최소화해서 실제로 꼭 지켜야 될 것들의 기준을 정해주고 상은 굉장히 늘려서 만들고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칭찬으로. 칭찬으로. 그 다음에, 이 처벌의 기준을 최소화하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흥겹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즐거운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칭찬 때문에, 즐거운 학교로 유도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더 실천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먹히고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즐겁게는 이 상점, 상을 주더라도,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좋은 상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상과 벌의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를, 뭐,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여기다가 빈칸 채우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 상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익힐 수 있는 기간을 뭐한 달에 한 번씩 준다던가 상벌을 계산해보다던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보고서 건의문의 형태로 건의문의 형태로는 굉장히 이제 우수하게 잘 쓰셨는데
건의를 할때 정말 내가 이거를 건의를 한 거를 실행시키고 실현시키고 이걸 바꾸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더 구체하게 과거의 규정에서 현재의 규정으로 바꿔도 보고 그 실행 단계나 방법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고 그게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안으로 이렇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어마어마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구를 해준다면 실행을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아 저 위에 있는 저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점에서 13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걸 썼다라면 플러스 2점 정도 더 받았고 이런 실행 방법을 썼다라면 플러스 또 2점 정도가 더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안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대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플러스 2점 정도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에 따라서 1점 정도로 하면 그러고 뭐라고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대 요거는 뭐라고요? 아, 이 규칙, 기준에 대한 개선 지금 내용 쓴 거를 총 정리해서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실행 방법 구체적인 실행 방법 어떻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복사하고 이걸 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조합하고 이렇게 실행 방법 그리고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거 대안 새로운 이런 실행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안을 하면 좋겠다 라는 걸 하고 플러스 1번은 문장 다듬으면 그러면 20점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진전된 논의 구체화된 논의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상상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탐색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국물방 동아쌤입니다.